I think I lost my passport. Let's call the Korean embassy. 여행 중에 여권이나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. 무엇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lose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. 여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I think I lost my passport 와 같이 말하고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I think I lost my wallet 와 같이 말하면 되겠죠. 대사관은 embassy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해 봅시다 라고 할 때는 Let's call the Korean embassy.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세요 라는 말은 You should visit the Korean embassy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. 서류를 발급하다 라는 동사는 issue를 사용하죠. 여권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Please reissue my passport 또는 I want to have it reissued 와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. 여권을 재발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? 라고 말할 때는 What do I need to reissue my passport?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. 어떤 물건을 놓고 왔다 라고 말할 때는 동사 leave를 사용하는데요. 과거 형태인 left가 주로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 가방을 열차에 두고 내렸어요 라고 할 경우 I left my bag on the train.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어요 라고 한다면 I left my wallet in a taxi 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.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할 때도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는 I can't find it anywhere.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I don't know where I left it.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할 때는 I can't remember where I lost it.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I'm not sure where I lost it. 마지막으로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때는 I don't remember where I put it 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? Let's listen to the dialogue again. I think I lost my passport. Let's call the Korean embassy.